여러분 방금 재밌게 들으셨죠? 들으면서 맨 마지막에 하는 말에 저게 무슨 말인가 하는 거 없습니까? 몸이 몸을 치유한다고 하는 말. 그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그건 뭘 고개를 끄덕거리고 있어요. 그 말 틀린 말이죠. 몸이 어떻게 몸을 치유해요? 생명이 치유한다고 그래야지. 네. 그래서 이 자꾸 우리 몸에서 뭐 자연 치유력이 있다느니 그거는 생명을 모르고 자꾸 내 몸 안에 뭐 본래부터 자연 치유력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몸이 몸을 치유한다. 그래서 그런 거 딱 들을 때, 아, 저분은 아직도 생명에 대하여 확실한 개념을 가지신 게 아니구나. 이제 이쯤은 여러분이 탁 해야죠. 네, 아시겠죠? 자, 이분이 위장을 다 떼냈는데, 나중에 보니까, 위장이 다 새로 생겨 있어. 예. 병원에서는 상상도 못 할 일. 그 이분의 그, 아내는 캐나다 이민 갈 당시에, 이 폐결핵이 있어가지고, 결핵이 있으면 이민 안 받아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폐를, 폐 부분 절제를 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혼을 하려다가 이제 남편이 뉴스타트를 하고 이제 사이가 다시 좋아졌어. 그래서 부인의 용서를 받고 부인도 다시 이해하고 그래서 뉴스타트를 같이 하면서 뭐 건강 그 통밀빵 뭐 이런 걸 만들고 음식을 해가지고 그 토론토에 살고 계신데 주변에 암 환자들 있으면 다 찾아가서 통밀빵 만든 거 갖다 주고 뭐 다 건강식 하는 법 가르쳐 주고 이래가지고 뉴스타트로 많이 여러 암 환자들 보내가지고 많이 성공했어요. 그렇게 이제 뉴스타트를 하면서 행복하게 살다가 보니까 거기서 폐결핵 때문에 6개월에 한 번씩 꼭 그 가서 자꾸 재검사를 받아요. 근데 의사가 뉴스타트 시작하고 한 2년 됐나? 그때 엑스레이가 이상하다. 그거 참 이상하다. 이제 다음 6개월 후에 또 와서 또 찍어보자. 근데 찍어보니까 여러분 잘라낸 폐 부분이 세상에 다시 재생했어요. 여러분, 네. 이거는 저도 의사, 제가 의사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왜 그런 일이 생깁니까?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계란을 병아리로 만들 수 있다면 여러분 없어진 잘라내버린 그 배도 다시 뭐예요?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한하다는 그 상당히 비과학적인 말이죠. 그래서 과학을 배워서 이제 의학을 배워서 유식해질수록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를 점점 못하게 돼요. 그래서 저도 죽은 사람 살아. 야, 웃기지 마. 성경 순 사기야. 그랬는데 그 사기를 믿게 됐으니
이것은 이상구 자신의 능력이 아니고 뭐예요? 성령이 와서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금방 이 용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자, 우리가 미운 사람, 나를 정말 해치려고 해서 정말 내가 상처를 받고 내가 큰 상처를 받고 병에 걸리고 내 사랑하는 사람이 목숨을 잃고 그런 원수를 우리 인간은 용서할 수 없어요. 그거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용서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용서하면 결국 그 사람 아파요. 네. 왜? 진짜 용서가 안 됐는데 제가 그런 분을 알아요. 목사님인데 이 나쁜 놈들이 그 자기 딸을 납치해가지고 잡아다가 돈 달라고 그러고 그래 결국 땅에다 파묻어버렸어. 죽여가지고. 용서됩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용서를 해요? 그런데 용서가 될 수 있어. 아시겠죠? 그거는 용서가 되면 그거는 내가 내 힘으로 한 용서가 아니고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의 영. 결국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내 속에 들어오면 그게 가능해져. 아, 용서가 돼. 아시겠죠? 그럴 때, 와,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구나. 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계란이 뭐예요? 병아리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들의 과학적 사고를 초월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얼마든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지금 참 통증으로 참 뒤에서 고생하시는데 그런데 어떤 상황이든지 희망은 뭐예요? 있다. 이렇게 인내하고 싸우고 나가다 보면 아 누구 말 맞다나 바늘구멍만큼 좋아지는 것 같아. 그래서 다음 날 되면 바늘구멍만큼 더 좋아졌어. 그래서 점점 가다 보면, 여러분, 완전히 좋아지고. 그래서 그런 분들도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저기 우리 사모님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늘구멍이 점점 커지라고. 예. 네. 야, 내가 이렇게 좋아졌나? 하는 그런 놀라운 결과를 체험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이 뉴 스타트를 하셨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틀림없이 용서 못할 사람이 몇 사람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네, 용서. 또 내 얘기하네. 그런데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을, 우리 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감옥이 있어요, 감옥. 저 깊숙한 컴컴한 곳에 그 감옥이 있어요. 그 감옥의 수감자들은 전부 내 원수들이야.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원수들이 거기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이상한 것은 그 사람들이 벌써 죽고 없어도 여기서는 살아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심심하면 한 사람씩 불을 올려요. 그래가지고 신문을 다시 합니다. 너희 새끼. 그러면서 괜히 또 내 유전자 끄고. 그러다가 핸드폰이 울려. 그럼 깜방으로 돌아가. 하고 이제. 그래가지고 그 죄수들은 주로 종신형입니다. 사형도 안 시켜. 그 죄수들은 언제까지 거기 수감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죽고 나면 그 사람들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모르잖아. 아시겠죠? 그런 감옥이 크고 죄수가 많을수록 여러분 생기가 항상 막힙니다. 왜 그래요? 그 유지 관리비가 엄청 들거든요. 그 관리하느라고. 자, 이 죄수들을 석방시켜야 돼요. 그런데 석방시키고 싶은 생각은 절대로 없어. 계속 가둬놓고 고생을 시켜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내가 한 인간으로서 그 무슨 말이냐면 내가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믿는 한 인간으로서는 절대로 그 원수, 나를 그토록 나에게 해를 끼친, 그토록 내가 정말 열심히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라면만 먹고 모아둔 그 1억 6천만 원. 그거를 홀라당 사기친 놈을 어떻게 용서를 해요? 그렇죠? 근데 그런 죄수들이 감옥에 있단 말이야. 우리들의 마음의 감옥에. 근데 그 죄수들을 다 석방하고 나면, 와, 에너지가 남아 돌아가. 왜? 유지관리비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 죄수들이 내 생기를 다 탕진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 죄수들이 다 내가 다 석방하고 나면 생기가 남아 돌아가기 시작하죠. 그때 우리들의 무의식은 훨씬 더 성령으로 더 채워지게 되고 우리의 그 영적 에너지는 용서할 수 있는 힘, 사랑할 수 있는 힘은 훨씬 더 강력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제가 누구를 용서한 그런 놀라운 경험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 정말 뉴 스타트를 실패하도록 악령은 계속 여러분을 화나게 하고 이상하게 절망하게 만들고 그 주위에 있는 그 자기의 영혼을 뭐예요? 뭐 내 마음대로 살지 뭐 쾌락이면 됐지 뭐 하는 사람들을 사용해서 여러분을 괴롭힙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 악령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모르면서 이제 그렇게 합니다. 자, 제가 한 번은 미국에 있을 때, 그때 제가 미국서 이제 수련이로서 레지던트 인턴 생활을 끝나고 레지던트를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이 두툼한 편지가 우리 어머니로부터 왔어요. 그 어머니가 웬 편지를 이렇게 많이 썼냐 하고 그걸 열어보니까 그 안에 또 편지 봉투에 든 그 큰 편지인데 그 편지 봉투가 어디로부터 왔냐 하면 울산시청으로부터 왔어. 네. 그래서 우리 어머니 집으로 주소로 왔는데 수신인이 이상구야. 그래서 울산시청에서 나한테 무슨 이런 뭐 서류 같아. 그래서 턱 열어보니까 세상에 울산에 내 땅이 있는 거라. 난 전혀 몰랐던 땅. 그게 이제 어찌된 땅인가 하면 우리 할아버지가 울산에서 굉장한 지주여서 땅이 굉장히 많았어. 근데 이제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이제 이 유산으로 그 당시는 다 누구한테 줘요? 장남한테 줘. 그건 우리 아버지는 차남이야. 그럼 저는 이제 차남의 큰아들 뭐 이러니까 뭐 우리는 국물도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다 장남, 그 다음에 또 누구? 장손. 이래가지고 장자 달린 데 다 갚으린 거야. 그래서 참, 이제, 저도 어릴 때니까 뭐, 그거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끝났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저 앞으로 땅을 남겨두신 거야. 그럼 우린 좀 몰랐죠. 근데 그게 이제 또 왜 왔냐면, 울산시에서 수용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뭐, 아파트를 짓는다거나, 뭐, 도로를 만든다거나, 그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그 가격이, 보상금이 세상에 그때 돈으로, 그게 1974년인가 그랬어. 여러분, 그때 돈으로 5억이야. 그럼 아마 지금 돈으로 뭐 한 50억에서 100억 사이일 거예요. 엄청난 돈이야. 예. 네. 와, 대박! 와, 대박! 와, 우리 할아버지가 어떻게 나한테 또 땅을 물려주셨을까? 그래서 할아버지가 정말 고맙고, 그러니까 나한테 남겨둬야 될 이유가 별로 없어, 법적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앞으로 해놨으니, 야, 할아버지가 특별히 나를 사랑하신 것 같다.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고맙고 할아버지가 또 보고 싶어지고 할아버지가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 땅도 좋지만 그 할아버지의 사랑이 새삼 느껴져서 너무너무 참 행복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미국서 수련회 생활을 하면 이거는 막 무지무지하게 바빠요. 그러니까 뭐 한국 나와서 수속을 직접 밟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저하고 고등학교 다닐 때 그 단짝 친구를 찾아가지고 너 할 수 있겠냐 그랬더니 할 수 있대요. 나는 한국 못 나간다 그랬더니 내 시킨 대로만 해. 내가 다 해서 보내줄 테니까. 그래서 그래주면 정말 고맙겠다. 내가 정말 충분히 사련하마. 에이 뭐 그럴 필요 없다. 뭐 친구끼리 뭐 그래.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하는 대로 다 했어.
그래서 도장도 파가지고, 한국서 네 도장 만들어서 보낼 테니까 그거 뭐 여기에 찍고 뭐 지문 찍고 뭐 다 하래. 그 나중에 보니까 그게 인감 증명이야. 그리고 그게 인감 도장이야. 지금 그런 거 하나도 몰랐어. 하라는 대로 다 도장 찍고. 그래가지고 도장하고 같이 다 한국을 또 보내고. 그래서 서류는 이걸로 됐대. 네. 됐는데 그다음부터 연락이 없어. 아, 이제 간신히 연락이 닿으면, 야,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뭐 다음 달에는 꼭 나올 것 같아. 이래 돼가지고 3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났어. 아무 소식이 없는 거야.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 자식이 돈 다 타가지고 라스베가스에 와가지고 다 날렸어. 와, 열 받아야 안 받아. 야, 그걸 알고 나니까 막 부들부들 떨리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밤에 자려고 불을 탁 끄면 눈앞에 돈 5억이 왔다. 예? 하고 그 자식 얼굴이 왔다. 왔다.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야. 막 가슴이 뛰고 막 혈압이 오르고 그다음에 제일 괴로웠던 게 뭐냐면 입안이 말라요. 입안이 말라. 아, 그 침을 막 바짝바짝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물을 마셔야 돼. 그 물을 자꾸 마셔야 되니까 물 마시면 또 좀이 또 입이 말고 또 물 마시고. 그러니까 자꾸 물 마시니까 자꾸 오줌 넣어야 돼. 그 물 마시러 갔다가 또 오줌 넣으러 갔다가 물 마시러 갔다가 오줌.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눈을 감았다 하면 그 녀석 이름이 구 뭐예요? 미스터 구. 와, 정말 죽겠대요. 이거 잠을 푹 자야 내일 아침에 또 강의도 신나게 하고 상담도 또 충실히 하고 그럴 텐데 이게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큰일 났어. 그래서 제가 이제 일어나서 꿀 한 잔 가지고 하나님 잠 좀 자게 해 주십시오. 뭐 기도해도 소용없어. 막 분노와 증오심이 막 치밀고 막 뚜껑이 열렸다 닫혔다 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아, 도저히 오늘 밤은 못 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고 하면 그래 밤새도록 주먹을 불끈불끈 쥐고 막 미워하고 막 이렇게 내가 시간을 보낼 수는 없고 지금부터 노래를 부르자. 네. 그 노래를 부르면서 그런 뭐예요? 분노, 증오 이런 것을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밀어버리고 노래를 하고 밤을 새우자. 뭐 기도해도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각오를 딱 하고 그래 오늘 저녁 밤샌다. 노래하면서 밤샌다. 그래서 무슨 노래를 선택했냐면 그냥 찬송가에 이런 찬송가가 있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 그래서 이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아, 참 곡이 좋잖아요. 얼마나 긍정적인 노래.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다. 여러분 앞에 하늘 가는 뭐예요? 밝은 길이 탁 열려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걸 안 믿어.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자, 그래서 안 믿어요. 그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해서 그 길을 열어놨는데 우리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 자, 그래서 이제 제가 해군 군의관으로 있을 때 이제 가끔씩 출동이란 걸 나가요. 출동. 그 해군 출동은 뭐냐? 배를 타고 바다를 지키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대한민국 지도가 이렇게 했으면 서해, 뭐 남해, 동해 이래가지고 어떤 정해진 구역을 군함을 타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서 그 바다를 지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출동인데. 저는 군의관이니까 군의관은 할 일이 없어요. 왜? 그 전부 군인들이 뭐예요? 싱싱한 젊은 애들이란 말이에요. 뭐 18, 19, 20 막 싱싱한 우리 김진규도 지금 곧 이제 1월 2일 날 이제 군대를 간다는데. 그러니 뭐 걔들이 뭘 아파요? 그리고 이제 해군 사관학교 나온 장교들, 건강하죠. 운동 매일 하고. 군의관은 할 일이 없어. 예. 그래서 이제 뭐 이제 훈련할 때도 군의관 할 일이 없어. 근데 가끔 가다가 밤에 갑판 위로 나와가지고. 다 바다로, 야, 여러분, 오늘 달이 굉장합니다. 보름달이 아주 확, 달이 이만해요. 근데 특히 이런 보름달이 뜬 날, 그 이제 바다에 그 달빛이 비춰가지고 반짝반짝. 그게 꼭 천국 가는 길 그때. 네, 하나. 그래서 그것이 생각이 탁 나서, 그래, 내가 해군 군의관 씨가 시절에, 그래, 하늘 가는 길은 그렇게 생겼을 거야. 그러면서, 그러면서 한번 부르고, 또 끝나면 또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탁 또 부르고, 세 번 부르고, 이러니까 뭐예요? 유전자가 돼. 참, 그, 여러분, 상상을 해도 아름다운 것, 진실한 것, 감사한 것, 그런 것들은요, 여러분이 상상을 해도 힘을 받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암이 나서, 정말, 우리 애들하고, 공원에, 가서 정말 노는 장면 이런 것을 상상을 해봐야 돼.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점점 네 번 불렀어. 다섯 번 불렀어. 자, 이제 여섯 번째 들어간다. 그다음에 일곱 번 불렀어. 자, 이제 여덟 번째 부른다. 하는데 눈이 번쩍 떠졌어. 아침이야. 일곱 번 벌고 여러 번째 들어가면서 뭐예요? 잠들어버린 거야. 무슨 유전자가 켜졌습니까? 멜라토닌. 네, 꺼져 있던 나를 잠을 재워주는 멜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산한 그 유전자가 기가 너무너무 막히고 속이 상해서 꺼져버렸죠.
그런데 노래를 부르고 있는 동안에 그 하늘 가는 밝은 길을 상상하면서 그런 동안에 그 아름다움에서 얻은 그 힘, 영적 에너지가 내 꺼진 유전자를 어떻게 그걸 영적 에너지가 내 뇌파를 알파파로 만들고 그래서 내 생체 전자파가 알파파가 돼가지고 결국 내 꺼져 있던 내 유전자가 어떻게 짠 하고 켜진 거예요, 여러분. 와, 그 다음 날, 야, 내가 잤구나. 내가 잔 게 아니라 누가 어떻게 해준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으로 그 꺼진 유전자를 켜가지고 나를 채워주셨구나. 그러니 감사해야 해. 하, 감사합니다. 이래가지고 하룻밤을 무사히 보냈어. 그래서 그날 잠도 잘 자고 그러니까 이제 컨디션도 좋고 그래가지고 강의도 신나게 하고 상담도 잘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날은 아주 즐겁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 일이 끝나고 늦게 이제 방에 들어와서 샤워하고 이제 불 탁 끄고 잘라 그러는데 아, 또 미스터 구가 또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미스터 구 얼굴 좀 안 봤으면 좋겠어. 그런데 보입니다. 왜 보이게? 악령이 내 뇌파를 보이도록 조절하면 그게 내 눈앞에 나타나요. 예. 그때 어머머 내가 왜 이래 그러지 말고 아하 이거는 누가 나를 지금 괴롭히려고 그런다? 악령이. 그런 거예요. 아, 또 나도. 아, 어젯밤하고 똑같아. 예? 예, 또 부들부들 떨리고 가슴이 팍팍 뛰고 혈압이 쫙쫙 오르고 입안이 마르고 예, 아, 그래 또 물 마시고 오줌 누고 하다가 그래 오늘 밤도 또 노래 부르자 찬송 부르자 예, 그래가지고 둘째 날은 이제. 찬송에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어미 암탉처럼 우리 같은 병아리들을 어떻게 하신다? 그 날개 아래 넣어서 품는다. 즉 어미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성경 보면 예수님 그 말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어미암탉이 병아리를 품는 것 같이 그렇게 품어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느냐. 그런데 너희는 이 날개 아래로 들어오지를 않는구나. 그러면서 애통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날개 밑, 주 날개 밑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평안히 쉬네. 참 이 찬송가 좋은 노래도 많아요. 가사도 너무너무 좋고 그거를 부르면 그 곡의 아름다움과 가사의 그 참 아름다운 가사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는 가사 예. 이제 다 그걸 부르고 한 번, 두 번, 세 번 부를수록 마음이 가라앉는 거예요. 왜? 왜 마음이 가라앉아요? 예?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물질이 무슨 물질? 세로토닌이라는 물질. 그 꺼져 있던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켜져서 네, 세로토닌이 생산이 되면 내 마음이 편안해지. 네, 그러면 혈압이 떨어지고. 네. 이래서 제가 아, 이제 다섯 번 불렀구나.
여섯 번째 부르자. 또 여섯 번째도 끝나서 일곱 번째 부르자. 해서 일곱 번 중간쯤 불렀다 싶은데 눈이 번쩍 떨어지는 거야. 잤어. 또 아침에. 여러분, 야, 하나님이 정말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정말 이렇게 잠을 재워 주시는구나.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기도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찬송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품 안에 내가 안기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내 유전자를 다시 그 무조건적 사랑으로 켜주셔서 이렇게 나를 잠자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을 자꾸자꾸 하면 하나님이란 존재가 그냥 성경 속에만 있는 분이 아니라 실제로 나를 돌보시는 분이라는 그 느낌이 실제로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일을 경험하려면 여러분에게 아주 힘든 일이 생겨야 그렇대요. 아주 힘든 일이 안 생기면 하나님을 그렇게 애타게 안 부른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 시간을 가장 하나님과 가까울 수 있는 시간이라 이렇게 귀하게 여기셔야 된다 이 말이야. 아시겠어? 네. 정말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그 저는 암 걸리는 대신에 그렇게 돈을 떼이고 자, 그래가지고 그날도 신나게 잘 보냈어. 근데 그날 밤 다 끝나고 또 자려고 불을 다 끄니까 또 뭐예요? 또 악령이 또 괴롭히려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찬송을 또. 다섯 번 불렀다? 안는데 자꾸. 그래서 다섯 아침을 그렇게 깼어요. 다섯 밤을 전혀 못 잘 다섯 밤을 푹 자고 다섯째 날 이제 아침에 탁 눈을 뜨니까 너무너무 하나님이 고마운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일일이 이렇게 돌보실 수도 있구나. 이런 하나님 너무 멋있다. 내가 지난 다섯 밤을 거쳐서 지나는 동안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한 거예요. 진짜로. 놀라운 경험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너무나 값진 경험이다 이 말이에요. 값진 영적 체험이라 그런다 그런 거는 정말 값진 거야. 이거는 내가 생각해 보니까 돈으로는 어디 가서도 이런 경험을 살 수가 없어. 돈으로 어떻게 사요? 누가 10억 주면 내 경험을 우리 방쌤한테 팔 수 있나요? 없다고. 이거는 팔아서도 안 되고 팔 수도 없고 살 수도 없어. 이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다 이 말이에요. 예. 네. 와. 그래서 다섯째 날 그 아침에 제가 무슨 느낌이 드냐면 야, 이거 돈으로 살 수 없는, 돈으로 계산도 할 수 없는 그런 걸 내가 받았구나. 몇 밤 동안? 다섯 밤 동안. 그러면 한 밤에 1억이라고 쳐보자. 그러면 5억 받아서 안 받아서? 5억 받은 거야. 5억 가지고 이런 경험을 해볼 수? 없어. 야,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바로 탁 그러한 자식들 하나님.
5억 받은 걸로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미스터 구를 내가 이제 미스터 구는 나한테 갚아줄 수 없지만 하나님이 지난 다섯 밤 한밤에 1억씩 해서 갚은 걸로 알겠습니다 하면 사실 5억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5억보다 더 가치가 있어요. 그런 경험을 제가 직접 해봤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께 이 말씀을 해 드릴 수가 있고 이런 경험을 나눔으로 인하여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 나도 박사님처럼 해봐야지. 그래서 여러분이 그 용서 못할 수 없었던 사람이 용서가 된다면 그거는 이력이 문제가 아니죠. 예. 네. 그래서 성경 보면 너희는 은행에 돈을 쌓지 말고 하늘 구좌에 돈을 쌓아라. 그런 말씀. 예. 그래서 그런 용서를 여러분 여러분 중에 누가 정말 시도를 해서 박사님 됐습니다. 그런 분들이 여러분 계셨어요. 제가 이 경험담을 얘기해 주니까 정말 용서 못할 사람이 있어서 그렇게 괴롭게 살던 분이 용서가 됐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있었냐면 한국서 이제 제가 미국서 뉴스타트 할 때 오셨던 분인데 한국에서 건설업을 하면 정원팔 씨인가 그렇죠. 벌써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간암에 걸려가지고 이 간 속에 암 덩어리가 여섯 개나 되고 이미 온몸에 퍼져서 병원선 이제 손들었다 이거죠. 그래서 뉴스타트를 누가 가보라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병원선을 어떻게 도와줄 수 없다는 것은 이제 확실해졌어. 근데 이분이 3일째 보따리를 싸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박사님, 저는 저 같은 인간은 성질이 더러워서 뉴스타트로 고쳐질 수 없는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20일 다 있을 필요 없습니다. 왜? 저 같은 인간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찌감치 떠나겠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그러면 정 사장님이 어떤 인간이길래 그렇게 정 사장님 보시기에 성질이 더럽습니까? 근데 그래서 이제 앉아서 얘기를 나눠보니까 이분은 어떤 분이야? 건설업을 하시는 분인데, 그때 이제 건설을 하면 뭐 구청, 시청 가면 그때 옛날입니다. 그때 1980년도니까. 그럼 다 뭐를 요구해? 뭐 민원 뭐 이래가지고 다 이제 이런 게 그렇게 소위 under the table 그러죠. 예? 책상 밑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돼. 이분은 건설업을 하면 그걸 제일 많이 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런데 그건 절대 안 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돈 대신 싸우는 거야. 그래서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고 막 이러니까 이제 구청에서 잘 해주는 거야. 막 싸우니까 막. 그렇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불의를 보면 뭐요? 가만 놔줄 수가 없어, 참을 수가 없어. 여러분 그런 것을 뭐요? 불의를 보고 참을 수 없다 하면은 그 사람이야말로.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렇죠? 우리 이 사회에서 다 그렇게 인정하죠. 의롭죠. 그래서 그분은 그 정사장은
자기가 자기를 볼 때는 자기는 의롭다 이거야. 그래서 그런데 박사님 강의를 들어보니까 박사님 강의를 들어보니까 박사님은 그런 불의도 어떻게 용서하는 무조건적 사랑으로 병이 낫는다 하니 자기는 가망 없다는 거야.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빨리 가겠다는 거죠. 그건 박사님 강의를 싫어해서 박사님 말을 제가 인정하지 않아서 가는 건 절대 아닌데 그걸 인정하니까 간다 이거야.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니까 자기는 뭐예요?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라고 했냐면 정 사장님 그 성질이 왜 그렇게 더럽습니까? 그건 참 의로운 것입니다. 대한민국에는 정 사장님처럼 그런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는 사람이 더 많아져야 됩니다. 하나님도 정 사장님 같은 분 정말 좋아합니다. 그런데 정 사장님, 의롭다. 이 의에는 의 이건 뭐예요? 옳음입니다. 그렇죠? 옳음. 의는 두 가지 종류의 의가 있습니다. 불의를 보고 결코 참을 수 없는 그런 의는 인간의 의입니다. 그런데 정사님, 하나님의 의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불의한 인간을 보고 너는 내가 참을 수 없어. 너 같은 놈은 뭐예요? 혼나야 돼. 그것은 하나님으로서는 의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뭐냐면요. 그런 불의한 사람에게 무엇을 퍼부어서? 사랑을 퍼부어서 변화시켜서 의로운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면 정 사장님은 인간으로서는 충분히 의롭습니다. 이제 정 사장님이 이보다 인간의 의보다 한 단계 뭐요? 더 높은 단계로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의를 한번 가져보시라고 정 사장님이 간암에 걸려서 여기 오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 곧 무조건적 사랑을 정 사장님에게 지금 주시려고 하고 있는데 정 사장님이 이렇게 가시면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 사장님 십자가를 보십시오. 십자가가 이 세상의 모든 불의한 사람을 다 어떻게 무조건적 사랑으로 품고 그 은혜로 그 구원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을 다 열어두셨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한 단계 제가 더 올라가야 되겠군요. 근데 박사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뭐라 그럴게요? 정사장님. 정사장님 혼자 힘으로 한 단계 더 올라가라는 말, 요구를 하나님께 하시지 않습니다. 정사장님이 십자가를 보시고 와,
이 세상에 그 불의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도 그 사람들까지 어떻게 다 깨어나서 그렇게 하시려는 분이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인정하시고 나도 그 하나님의 의를 받아보고 싶다. 그 단계까지 올라가 보고 싶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놀랍게, 아, 그 하나님이 정말 좋아지실 겁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막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가시면 어떡합니까? 그 달랬어.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다가 안 되면 뭐요? 노래 부르시고.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꼭 열심히 기도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런데 박사님, 저 같은 놈도 전 교회 한 번도 안 갔거든요. 그럼 저 같은 놈이 기도해도 받아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이 기린이 지금 뭐가 부족하다고요? 인 칼슘이 부족해. 그런데 기린은 인 칼슘이 부족하다는 사실 알아요? 몰라? 모릅니다. 근데 뼈에는 인칼슘 성분이 있어. 기린이 뼈 속에 인칼슘 성분이 있다는 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린이 이 인성분이 부족하다는 걸 아시고 뼈가 인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뼈를 먹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기린 지가 알아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정 사장님, 이 기린도 교회 한 번도 나간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기린을 돌보신다면 하나님이 정 사장님도 틀림없이 돌보십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눈물이 글썽글썽해요. 제 손을 막 차니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 보겠습니다. 응? 기린도 돌보신다면 저 같은 놈도 돌보신다는 게 분명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믿음이 탁 들어왔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기린도 사랑하시지만 나도 사랑하신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래서 저 그 다음날부터 어떻게 잘 돼 가십니까? 네, 박사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 그래서 산책할 때도 산에서도 기도하시고, 예, 그렇게 하십시오. 네. 다 그래서 6일째가 됐어. 만약 사무실 노크를 들어, 박사님, 뭐가 됐다고요? 제가 5억 뭐예요? 5억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박사님 말이 무슨 말인지를 뭐요? 저도 알겠습니다 이제. 예. 그래가지고 그분이 야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을 알게 됐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한 6개월인가 후에 한국 와서 암이 다 나버렸어. 그래가지고 이분이 야, 건설업 나 이제 그만한다. 이제 그동안 돈 좀 벌어놨으니까 아주 좀 간단한 거 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스트레스 안 받고 하는데 그래서 뭐 PC방을 그때 PC방이 처음 생기게 되는 그런 때였어요. 그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시다가 결국 나이가 들어서 돌아가셨어요. 네. 그런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대전에 있는 큰 그 사업체의 그 사장님이 이제 그 중풍에 걸려가지고 그렇게 투병하시다가 회사를 전혀 돌보지 못하게 됐는데 그때 그 한 2년 동안에 부사장이 다
다 그냥 장난을 해서 자기 앞으로 다 해놓은 거야. 그런데 사장님이 회장님이 탁 돌아가시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래 가지고 이 사모님이 말이에요, 화병에 걸렸어. 용서가 안 되죠. 아무리 신경 안정제, 수면제, 예, 네. 그 뭐 하면 먹으면 뭐 해요? 네. 악령이 매일 밤 찾아와서 잠 못 자게 하는데 혈압 올리고, 그렇죠?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의 성령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기도하면 그 하나님이 도와서 나의 그 베타파 감마파를 알파파로 만들어 주면 아,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거는 내가 한 용서가 아니라 내가 그 용서를 내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용서를 너무너무 하고 싶었어. 아, 이제 돈도 아무것도 귀찮고 왜요? 이 용서가 좀 됐으면 좋겠다. 그럴 때 용서가 돈보다 더 중요하게 되면, 그런데 아직도 용서보다 돈이 더 중요하면 하나님이 용서할 수 있도록 해놔 봐야 곧 또 열받아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내가 고통이 막 너무 심해서 내가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이 돈보다 더 뭐요? 귀중한 거라. 이거를 깨달을 때가 와야 된다 이거죠. 그 깨달음도 결국은 성령이 와서 주시고 그 다음에 용서도 성령이 와서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직도 그 돈 5억을 못 받았는데, 그래서 저는 그래도 그 하나님이 5억을 다 저한테 뭐요? 물어주신 것이 너무 감사한데, 이렇게 아름다운 얘기를 제가 하루는 청년들이 모인 데서 제가 해줬어요. 해줬더니, 한 아주 이쁘게 생긴 여학생인데, 예. 강의가 끝나고 탁 오더니요, 박사님 좀 보세요. 오더니 아주 깔끔하게 생긴 똑똑하게 생긴 여대생이에요. 자기는 모 인류대학의 법대생이래요. 그러면서 박사님 그 사람의 신원을 좀 확실하게 알려주십시오. 내가 검사가 돼가지고 반드시 돈 받아들이겠다는 거야.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의의를 얘기했는데 아직도 뭐요? 인간의 의의에 사로잡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의를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이 말. 그래서 박사님이 뭐 기쁘다 이래서 앉는 것이 실감이 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그런 기쁨, 그거는 제3자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한테 들으면 괜히 저런 소리 한다.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체험을 여러분이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 그래서 누구든지 용서해야 될 사람이 여러 명 돼요. 그래서 그 용서를 제가 해보고 난 뒤로는 이야 이게 용서가 되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제일 용서 못할 사람들의 이름을 써봤어요. 그러니까 한 8명이 나와요. 8명.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제 마음 속에 있는 그 감옥, 8명의 무기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날부터, 새벽에 눈 딱 뜨면,
그 명단을 보고 제일 미운 놈부터 하나님 누구누구 이름을 부르면서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한 달 지나고 나면요. 그 사람이 하나도 안 미워. 네. 와, 이게 되네. 네. 그 다음에 2번, 3번. 그래서 8명 다 용서했어. 이제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미스터 구를 떠올려서 생각을 하면 엔돌핀 나와요. 웃기죠, 그렇죠? 유전자 그 성령이 임해서 용서를 하기 전에는 이게 미스터 구 생각만 하면 뭐예요? 유전자 다 팍 꺼져버렸는데 기가 막히고 속이 상했는데 이제는 유전자 켜져 기뻐. 왜 기쁘게? 미스터 구 그 녀석 때문에 뭐예요? 그 암 때문에 내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이 하시는 용서를 체험할 수 있게 해준 놈이 그 자식이야. 아니겠죠? 나로 하여금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해 주신 그 놈이 바로 암이라는 호랑이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앞으로의 인생은 여러분이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용서라는 것 정말 그 용서를 체험하고 나면 이제 앞으로도 혹시 또 속상하고 기막히는 일이 올까가 두렵지가 않아요. 왜? 또 그런 일이 생기면 또 뭐예요? 또 다 기도하면 또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적 체험을 선물로 주실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십억을 벌 수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꼭 여러분 마음속에 그 캥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은요, 처음부터 용서하기가 뭐요? 싫은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용서하기 싫기 때문에 기도도 하기가 뭐요? 싫어. 그런 사람은 아직도 고통을 덜 받아봐서 그래. 아시겠죠?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 정말 꼭 기도하시면 그래서 내가 잠을 못 잔다면 내가 정말 노래로 이 밤을 세우겠다. 그럴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 간절하게 탁 정말 하나님을 붙들면 여러분 하나님이 악령 보고 뭐라 그러겠습니까? 자, 너 이제 봤지? 쟤는 내 거야. 너는 이제 좀 물러 가줘야 되겠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악령을 성령이 악령을 물리쳐 주시면 그때 여러분이 그렇게 원했던 마음의 평화와 기쁨이 촥. 그래서 그것을 하늘이 주는 평안이라고 그래요. 하늘이 주는 평안은 이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이다. 예.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어떤 방법을 써도 그런 평안을 내가 누려볼 수가 없는 그런 용서를 여러분 하면 하나님께 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나를 대신해서 해 주실 수 있다. 그래서 또
복잡하게 그냥 엉켜있던 내 마음을 어떻게? 예,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의 성령으로 풀어주죠. 그러면 나의 증오심, 나의 분노가 싹 풀려버려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그 한순간 한순간이 아, 편하다. 편하다. 그래서 그런 용서의 기도로도 여러분이 평안을 가질 수 있고 또 참 주위 힘든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신 그런 분들도 그 남들이 가지지 못하는 평안을 가집니다. 여기 우리 연세대 동창님도 그렇게 주위 사람들은 봐요. 참 도와주시고 그래서 참 마음이 편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 하느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 꼭 맛보시고 여러분들의 유전자들이 다 회복되시는 놀라운 하늘의 치유의 경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